그때 강철 괴물이 커다란 입으로 꼬마 자동차를 삼켜버린 거야. 그럼 아무도 그 꼬마 자동차를 보지 못했대. 설마 다 지어낸 얘기지? 맞아, 말도 안 되는 소문일 거야. 무슨 소리지? 시시해. 저런 강철 괴물쯤은 내가 다 잡을 수 있는데. 하긴 우리한테 못 당할 거야. 왜 그래? 넌 재밌는데. 이따 한 번 더 봐야지. 나도. 아, 정말 재밌다. 넌 어때, 제리? 무서운 영화나 동화책을 보고 떨어본 적 있나요? 오? 나랑 똑같네? 나도 그런 적 있는데. 근데 제리가 잔뜩 겁먹은 것 같죠? 아, 기름통이었네. 그래, 아무것도 없는 게 확실해. 확실할 거야. 그래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좋겠지? 안에 누구 있어요? 나 들어가도 되지? 너무 늦었는데 안 피곤해? 아, 아니! 피곤하긴! 나 팔팔해! 미안한데 난 좀 쉬고 싶어. 아, 잘 가. 오. 그거 축구 경기할지 무역이 붙더라. 제리, 우리 팀에 들어와. 난 됐어. 오늘은 별로 놀 기분이 아니야. 왜 그래? 너 축구 엄청 좋아하잖아. 맞아. 네가 없으면 재미없는데. 고마워. 근데 이번엔 빠질래. 그래, 그럼 이따 보자. 브룸브룸 우리는 출발. 고장났냐? 지금 한밤중이란 말이야. 무슨 소리? 지금부터 별보기 파티를 시작할 거라고. 자자, 빨리 모여봐. 오, 금성이 보이네. 그리고 저기 저건 보름달이거든. 너 요즘 왜 이러니? 좀 이상해. 맞아, 좋아하던 축구도 안 한다 그러고. 또 한밤중에 깨워서 이상한 일이나 벌이고. 미안해. 사실은 나
요즘 밤에 잠을 못 자겠어. 왜? 말하면 비웃을 거면서. 절대 안 비웃어. 우리가 맞아. 왜 비웃어? 우리가 왜 그래. 비웃어? 그게 내 방에 괴물이 숨어있는 것 같아. 알아. 너무 멍청한 소리라는 거. 멍청하긴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 정말? 그럼. 무서운 거 없는 친구가 어딨어? 맞아. 난 번개가 무서워. 너무 무서워. 와. 시스. 겁쟁이들, 난 무서운 거 없어. 난 번지 용사니까. 바라바밤 바밤. 아니 뭐 가끔은 무섭지. 괴물 같은 건 세상에 없어, 제리. 그래도 직접 확인해야 마음이 편해진다면 우리가 도와줄게. 브룸 브룸 브룸이다이 출동. 누구든 밤에 여기로 들어오면 짠! 범인은 잡히는 거지. 안녕. 너희들 제리 도와주려고 모였다며. 자, 내 소방차 경광등도 줄 테니까 필요하면 써라. 보이지? 전등이랑 담요랑 스피커는 전부 줄로 연결해놨어. 저 줄은 방문이랑 창문에 걸어놨으니까 누가 조금이라도 문을 열면. 내가 먼저요. 아, 왜 불을 꺼? 저렇게 되는구나. 미안 번지. 덕분에 연습 한번 잘했다. 다행이야. 이제 제리도 푹 잘 수 있겠어. 어? 뭐지? 저거 괴물! 아! 제리, 괜찮아? 미안해. 괴물인 줄 알았는데 나뭇가지가 창문에 부딪히는 소리였지 뭐야. 저는 왜 이렇게 겁쟁이일까요? 아저씨도 너만 할 땐 밤이 너무 무서웠단다. 네? 안 믿기지? 난 우리 집 벽장에 괴물이 살고 있는 줄 알았거든. 정말요? 글쎄 그렇다니까. 어린이들은 겁이 많은 게 당연해요. 근데 난 무서울 때마다 쓰는 방법이 있었어. 그럼 훨씬 겁이 덜 났거든. 그래, 그거면 되겠다. 가자, 스피더. 할 일이 있어요. 밤을 무서워하는 친구를 도와주는 방법? 그게 뭘까요? 아, 정말 피곤하다. 너도 힘들었지? 잠깐, 벌써 가려고? 우리 놀이터에 가서 놀면 안 될까? 너희 집에 반가운 친구가 기다리고 있는데도? 어? 야! 어디가? 짠! 짜잔! 짜잔! 이건 우리 선물이야. 너만의 특별한 친구란다. 이젠 밤에도 외롭거나 무서워할 거 없어. 우리가 다 같이 힘을 합해서 만들었어. 마음에 들어? 아이, 뭐야? 별로야? 어? 이렇게 멋있는데? 별로라니. 나 이렇게 멋진 선물은 처음이야.
정말 고마워. 강철괴물 같은 게 뭐가 무섭다고? 나 같아도 못 덤빌 것 같은데. 친구가 있으니까 별로 안 무서워. 아! 맞아요. 누구나 무서워하는 게 있죠. 그치만 친구들이 조금만 도와주고 이해해주면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아, 나도 저런 친구들이 있었으면.